근데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이 튀김들이 그렇게 바삭바삭한 그런 튀김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 여기 와가지고 어떤 한 순간에 그 튀김이 약간 전쟁 비슷하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이 더 바삭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찍먹 부먹 싸움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예. 한국 중식계의 전설 튀김 전쟁. 이는 한국 탕수육의 정체성을 두고 다퉜던 바삭함 대결이었다. 돼지고기 튀김에 새콤 달콤한 탕추 소스를 곁들여 먹는 탕수육. 각 지역별로 그 이름은 다르지만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중화 요리다. 그러나 한국 탕수육만의 독보적인 특징이 있으니 그건 바로 바삭함. 튀김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배달나라.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재탄생한 한국 탕수육. 과연 탕수육의 바삭함은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탕수육고기 같은 거는 지금 쓸 때 정해진 각이 없으니까 그 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쓸어야 돼. 이거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또 나오잖아. 아, 돼지고기 진짜 좋다. 아, 사태가 들어가 있네. 사태가 뭐죠? 사태가 그 고기 다리인데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돼. 이게 이제 딱 심주면 이게 이제 가운데 바로 붙어요. 이게 심바로 힘줄이죠. 이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졸여 먹고 막 그럼 더 맛있어. 지금 이게 몇 인분인가? 한 20인분 나오지 않을까? 20인분. 거기다 써놓을까? 탕수육 20개 한정 판매? 오, 괜찮다. 그런 거 좋다. 그러면 예. 한정 판매 끝날 때까지 붙이지. 이거만 다 팔아라, 탕수육. 저도 몰라. 목이버섯 빨리 담가야 돼. 목이 그거만 담가도 난리 나요. 꽉 차. 당근도 썰어야 되죠? 당근이죠. 탕수육 반죽은 띠과 고구마예요. 고구마 70, 감자 20, 옥수수 1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전분 종류가 다 다르게 들어가는구나. 이걸 이제 물에 쟁겨놓고 완전히 침체될 때까지 기다려. 고구마 70, 감자 20, 옥수수 10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정확한 탕수육 비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탕수육 반죽.
오늘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을 그대로 쏟아내야 되거든. 식용유를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이제 식용유를 이렇게 넣게 되면 저 식용유 다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튀김에 들어가면 다 뱉어요. 되다 싶구만. 됐어. 뭐라고 할까? 약간 아주 질은 녹은 치즈 같은 거? 퐁듀? 막 마요네즈? 그런 느낌? 이제 이거 조금만 빨리 조금만. 여기서 저 튀김 반죽을 한번 테스트해봐요. 그러니까 살짝 맵게만 튀겨볼까. 이거는 그냥 튀겨서 튀김만 한번 먹는 거로. 왜냐면 그 바삭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니까. 기름이 튀김할 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무섭다고 위에서 뚱 하면 이렇게 막 퉁 튀는 거 봤지? 근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놓으면 안 튀잖아. 그치? 이게 이제 뺐다 놓다 할수록 더 바삭바삭해지죠. 이게 이제 그 바삭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위험한 자. 그래서 전분에 양념 한 거예요? 어디? 이건 양념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짭짤하지? 간장 찍어 먹었죠. 이게 있어. 이제 고기는 아주 신선한 고기 갖고 만들 때는 그 신선함을 느끼기 위해서 양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치? 씨, 되게 무겁네. 오늘 왜 이렇게 살림이 더 많지? 자, 생각합시다. 메올라 한번 해야죠. 메올라. 메올라.
더보지, 더보지, 더보지. 매올라. 아, 우리가 첫날은 여기서 화이팅하고 가가지고 장사를 잘 됐는데 이튿날 화이팅 안 하고 그냥 갔어. 매진을 위하여! 자, 됐어. 이거 안 해서, 이거 안 해서 안 됐어. 이거 안 해서. 어떻게 가볼까? 매진 하러 갑니다. 7분. 어, 비 온다. 비 떨어지네. 아, 날이 이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는 것 같아. 큰일 났네, 팬티 널어놨네. 잘 됐으면 좋겠다. 어, 여기다, 여기, 여기 뒤편. 아, 여기 써있네, 신세계 차우씨. 야, 여기 와서 한번 봐도 아, 되겠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오, 자리 괜찮은데, 괜찮게 잡으면 됐다. 우측 출구로 진출.